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자, 오늘 궁금해요, 미래쌤은. 메이크업 바이앤님과 그 다음에 솔라님 외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신 유리 필라멘트. 요거예요. 요거. 완전 신상이죠? 제가 재빠르게 겟 해왔는데요. 손톱 연장을 완전 쉽게 하는 제품이에요. 자, 궁금하니까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자, 요게 필라멘트예요. 유리 필라멘트. 얘가 유리 조직으로,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애라서 유리 필라멘트라고 이름이 이렇게 딱 예쁘게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유리 그 섬유라고 해서 되게 빳빳할 줄 알았는데 왜 유리 뭐 하이버글래스 따위 뭐 그렇게 빳빳하진 않았었으니까 그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구깃구깃해서 구겨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착면이 있거든요 접착면 요 바깥쪽 있죠 이 바깥쪽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먼저 하나 붙이고 또 잘라지면 여기 붙이고 한 세 손톱 정도 많게는 세 번까지 요 하나로 완성하고 저기 뭐 연장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얘를 이런 식으로 차라락 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얇게 이 우드 스틱 등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착착 펴주세요. 손톱을 이제 사이즈 먼저 이제 가늠을 하고 이제 클리어 젤을 이렇게 를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팔았잖아요. 요거를 어쨌든 연장은 이 사이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앙부터 붙이지 마시고 여기 끝부터 여기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죠? 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면 절대 안 되니까 이 중간은 조금 벼도 되는데 이 사이드는 비면 안 돼 그러면 손톱이 부러지겠죠 자, 잘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큐어링을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큐어링 기계에다 놓으면 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핀램프 같은 걸로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큐어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 윗부분들은 잘 안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 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자르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씌워주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희끗희끗한 게 얘 그 뭐지 클리어 젤이 그 스며지지 않으면 이렇게 화이트한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젤을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밀착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또 오버레이를 한번 해줄 거니까 그냥 적당히만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큐어링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큐어링이 되면 요거를 적당량 자를 건데요 제가 이 실크가위 이용 잘라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거려서 한 봉이 흥 잘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자를 때는 그냥 클리퍼 이용해서 자르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클리퍼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뚝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게 기니까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옆으로 가서 원하는 길이만큼 딱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클리어 젤을 이제 먹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핀칭 작업하고 갈아내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 앞에만 이렇게 그 오버레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뒤손 뒤집어가지고
여기 안쪽도 안쪽도 깔끔하게 젤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평하겠잖아. 평평하잖아요. 요철 없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 큐어링 걸치고 한번 핑싱 갈게요. 뭐 지금 뭐 핑싱 작업을 제가 주기는 하는데 사실상 커브 따라서 얘가 이렇게 또르르르륵 말리는 스타이 그거잖아요. 컨셉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핀칭은 따로 뭐 안 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많이 뭐 길이를 연장했다. 그럼 일자로 잘 벗게끔 해야 되니까 핀칭 작업이 중요하지만 얘네는 뭐 이미 다 네, 이렇게 커브 따라서 된 거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손톱, 정말 자연스럽게 같이 커브가 딱 잡히겠죠. 뭐, 굳이 안 주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버레이. 땅땅하게 큐어링이 됐어요, 완성. 땅땅땅땅. 그러면 닦아내고 하이라이팅을 할게요. 뭐 사실은 모양이 다 잡혀 있어서 뭐 하이라이팅 할 것도 별로 없죠. 자, 이렇게 하이라이팅 쉐입 잡고 그 다음에 표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샌딩 처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볼륨 클리어로 오버레이를 한번 더 할게요. 왜냐면 이제 유리섬유다 보니까 여기 끝부분을 그 잘 마감 처리를 안 하시면 이렇게 드르르르르 그 왜 그 유리들 이렇게 착착착착 그 안에 기스 났었을 때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마감 처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링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론 바로 탑재를 싸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빵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런 지속력 좋은 클리어 젤을 다시 이용해서 여기를 잘 마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오버레이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킹탑을 바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되게 짱짱하고 일단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게 되게 편하네요. 진짜 빠르게 익스텐션, 커브 잡는 거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는 뭐 지금부터 저도 유지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유리 조직, 유리 섬유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만약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되게 짱짱한 상태로 딱 오버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보면 약간 유리 이렇게 하얀 그게 어떤 데는 되게 투명하게 잘 나오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유리 그 필라멘트 예, 그 클리어 젤 있잖아요. 클리어 젤이 좀 묽은 거 사용하시면 잘 생겨서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다 되는 이 볼륨 클리어. 볼륨 클리어가 좀 쫀쫀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라서 요게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뭐 컬러링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감춰지니까 그냥 저는 이제 한 방에 이제 해버린 건데 만약에 요게 싫으신 분들은 묽은 젤로 얘를 한번 하시고 그러면 너무 묽은 젤은 얘가 또 이게 뭐야. 강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묽은 젤로 필라멘트를 접착하고 여기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스며들게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또 익스텐션 젤들 있잖아요. 좀 강도 빵빵하게 짱짱하게 나오는 거 그런 젤들로 오버레이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뭐 그것도 귀찮으시면 저처럼 그냥 볼륨 클리어 하나로만 좀 연장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유리 필라멘트로 손톱 연장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해요 미래쌤은 항상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열렬한 피드백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그 다음에 이메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